하고 사천장에 부딪혔어. 시작. 비지가 또왔지. 비지가 또왔지. 나 보이나요? 네. 유나가 있다. 오. 여러분, 저희가 했어요. 와. 들어오시면 시작해요. 미안해요. 저희가 오늘 왜 켰는지 아시죠? 왜 켰는지는 아시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저희 서프라이즈로 켰는데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기다리고 셀러베이트 하겠습니다. 서프라이즈로 있지가 또 왔지. 얼마나 산책이네? 지금 눈이 뿌예. 미안해. 24,000 많이 들어. 3년도? 이은아, 리진, I love you. 어머, 나 얘 안 보여. I love you too. Congrats, thank you. 리진, 이쁠까? Hi. Hi, everyone. Hi.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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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조금 이따가 다 같이 인사드리고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보겠습니다. 3만 분이 되시면 저 아이가 웃었어요. 3만 분 되면 말씀해주세요. 네. 안녕, 예뻐요. 거의 났어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빨리. Come on, come on, come on. 되게 빠르다. Almost. 조금 됐다. 그러면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리나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와. 네, 여러분, 저희 지금 엠넷에서 1위 했지요. 1위 했지요. 우선 저희 팬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또 따로 이렇게 좀 더 길게 말을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켰습니다. 예. 또 왔지. 기다리셨죠? 저희 4주 차인데 이렇게 또 1위를 하게 해주셨네요, 팬분들이. 저희가 막주잖아요. 그래도 저희 내일모레 일요일까지 남았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맞아요. 우리 끝까지 함께해요. 사실 막방을 이렇게 1위로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뜻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정말 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만큼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기 때문에 연습실로 향하는 중입니다. 맞아요. 마지막 주인 만큼 네. 더 저희가 더 예쁘고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항상 저희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팬분들이 오늘 저희에게 상을 줘서 저희가 엠카 상이 손이 흔들리는 걸 알았어요. 맞아.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맞아요. 트로피가 손이 움직이더라고요. 인형처럼. 손이 움직이네. 안 주셨으면 몰랐을 거예요. 맞아요. 저희 정말 첫 주차부터 마지막 주 4주차까지 정말 저희 행복하고 뜻깊을 수 있도록 함께 옆에서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감사드려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선물을 드릴게요. 저희가 선물이에요. 와요? 맞아요. 와, 그럼 원샷으로 잡아드려야겠다. 예찬이 빨리 선물 드려 언니. 저희 국가머리가 선물이랍니다. 아, 귀엽다. 방금 귀여웠어. 자, 다음 류진 선물. 왜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혼자 선물하세요. 저는 안경 쓴 제 모습이 선물이에요. 아, 그러네. 유진이 안경 쓴 거 처음 보시겠다. 막내는요? 저는요? 키면은 저번에 더 캥이 나? 캥이 났네 오늘은. 아, 저는요? 더 살아요. 나는 뭐지? 저는 제 유나 자체가 선물이죠. 존재 자체가 선물이에요, 여러분. 에리얼.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나 공주. 이렇게 가까이? 어머, 미안해요. 카메라가 여기 있는 거 몰랐어. 언니 빨리 선물해. 우리 리아 언니. 우리야. 아, 우리야. 러블리야. 선물은 저희 이집 멤버 다섯 명이 선물이죠. 지금 원샷 잡히고 있는데. 김이 박세. 뭐 했는데, 너네? 예지 언니는 애교로 국가 세레머니 했어요. 언니는 뭐 할 거예요? 저는 안경 세레머니를 했고, 유나는 유나 자체가 세레머니를 했어요.
맞아, 나는 꽃받침으로 선물 요청했어. 저는 포니테일이. 오마이갓! 날렸어. 되게 나이스. 펌펌펌. 아, 진짜. 계속 나 지금 다섯 번 맞았어. 그랬대요. 이거 지수 언니가 제가 선물을 드리려는 마음에 너무 과도한. 무대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좌우를 둘러볼 때마다 지수 언니 저 긴 머릿결에 제 눈이 반짝이요. 안돼 안돼. 혹시 머리 좀 자르라고 해주세요, 팬 여러분. 다음에 단발로 돌아올게요. 아니면 나처럼 묶어. 조카 머리. 아 귀여워라. 네. 아리가는요? 채령 언니는? 저요? 저는 안녕 하세요. 끝인가요? 이구나. 와. 아 여러분 개학도 우리 다 했잖아요. 네. 학교 어때요? 어떠셨어요, 맞아, 어떠세요? 여러분? 개강하고 개학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맞네. 꿈꾸던 학교 생활 어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완전 신세계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교실 들어가니까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그 교실을 다시 한번 보는 느낌이었어요. 다를 거 없습니다. 학생이 뭐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똑같죠. 근데 오, 성인 앞으로 3년 앞으로 3년 더 다니셔야죠. 나도 모르게 오 해놓고 나도 성인이었어. 나 우리 반 애들이요 다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좋겠다. 저 사실 엄청 걱정했잖아요. 친구들 잘 사귈 수 있을지. 맞아요. 네. 근데 저 이미 조금 약간 킹카야? 아니 킹카 아니고 아니 킹카 진짜 갑자기 브이라이브 하고 있었는데 저희 세 명이서 브이라이브 했었잖아요. 보셨나요? 보셨겠죠? 갑자기 유나가 자 한림의 퀸카들 저는 아니 엄청 화제가 됐죠. 찔삥삥 막 이랬는데 나랑 미신이 순간 너무 당황했어. 엄청 화제가 됐더라고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저는 알림이 떠서 이제 바로 챙겨봤죠. 근데 이제 보다가 이제 퀸카들 애들 저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입을 막아. 결국 숨길 수가 없어. 귀여웠어요. 유나의 저 상큼함은 상큼함은 그게 유나 매력이죠. 먼저 흘러. 맞죠. 아니에요. 과일 먹고 싶죠 여러분? 네. 저희 오늘 대기실에서 진짜 과일 많이 먹었는데 앉아요. 또 먹고 싶어. 또 먹고 싶어. 상큼한 거 너무 맛있었어. 청포도 먹고 싶다. 저희가 과일을 정말 좋아해요. 딸기랑 복숭아 댓글도 그냥 봐볼게요. 여러분 보고 계세요. 너무 빨라요. 읽어주세요. 있지 친구들 저녁은 먹었나요? 네. 네? 저녁 안 먹었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점심 겸 약간 저녁 약간 먹었어요. 네. 점심 겸 저녁으로 과일이랑 여자 먹었어요. 제가 이제 리허설을 하느라 맞아요. 시간이 애매해서 근데 저희는 여러분들께 상을 받고 배가 너무 부르기 때문에 맞아요. 방금 배고프다 했는데 미안해. 거짓말쟁이에요. 저희 연습실 가서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연습실 밖 복도에서 맛있는 거 먹고 아티스트 라운지에서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힘내서 달라달라 연습하고 또 내일을 준비해요. 그리고 언니 약속해요. 늘 팬분들에게 솔직하겠다고. 약속. 갑자기요? 약속. 결론은 밥 배워 사람 배 따로 있는 거. 그래 밥 배워 사람 배 따로 있는 거야. 디저트와 따로 있지. 네 디저트 배 따로 있듯이 밥 배와 사람 배는 따로 있다니까. 그럼요. 또 다른 거 없어? 또 다른 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랩 한 소절 해달라. 랩 한 소절. 채령이가 그렇게 랩을 잘해요. 아 너무 잘해요 채령이가. 잠깐만요. 채령이가 이거는 랩을 이렇게 한 소절 보여주겠다니. 아 잠시만요. 자기 파트 해주세요. 자기 파트 해주세요. 아 잠깐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채령이가 읽었잖아요 댓글. 맞아 언니 파트 해. 여러분 다 원하고 있을 거야. 초콜릿 좋아? 네 저 초콜릿 진짜 좋아요. 아 이렇게 말 돌려버리기. 저거는 팬분의 성의를 무시한 거야. 팬분이 진짜 한 글자 한 글자. 저희가 팬분들이 이렇게 오피셜한 래퍼 류진이의 랩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공식적으로 좀 멋있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맞아. 차 안에서 말고 정말 마이크 아, 저희가 제가 또 나중에 보여드리는 거니까 저는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예 캐리어키 비라이브를 하면 되겠네. 네. 그렇지? 저도 보여드리고 싶은 춤 진짜 많으니까요. 노래방 기다려주세요. 이제 각자 그런 네. 채널을 이렇게 한 번씩 보여주고 콘텐츠를 또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저희가 브이라이브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맞아요. 예지 윙크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저 윙크
윙크를 못해요. 저 윙크가 동시에 두 개밖에 안 돼요. 아, 잠깐만요. 아, 제가 댓글을 읽기 위해서 희생을 하네요. 아, 이번 주 막방이라 너무 아쉬워. 저희도요. 너무 아쉬워. 어떻게 이렇게 사주가 이렇게 빨리 가는? 순간 줄 모르고 순간 삭제 순삭. 너무 재밌어요. 정말 의미 있고 뜻깊은 사주였어요. 맞아 맞아. 저희 첫 데뷔였잖아요. 그런데 진짜 저 데뷔 때부터 진짜 많은 팬분들 본 거 보게 된 것 같아서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냥 솔직히 정말 저희 데뷔하기 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또한번 이렇게 감사드리는 시간. 채령아 사랑해. 저도요. 여러분들은 맛있는 저녁 드셨나요? 우리 맨날 밤 얘기밖에 안 하니까. 맞아. 네, 죄송해요. 네, 아니 항상 저희 배고플 때 VF에서 그런가? 그런 저녁 시간에서? 맞아, 그럴 수도 있어. 다들 밥 먹고 힘내셔야죠. 8시 50분이 밥 시간인가? 저희 응원하시느라 또 에너지를 소모해주셨을 텐데. 네, 진짜 그렇게 큰 응원 소리는 에너지가 소모될 수밖에 없어. 맞아. 네. 다른 여러 팬분들도 계셨는데 진짜 저희 팬분들 목소리 진짜 엄청 컸어요. 짱짱짱. 지친 거 아니죠? 아니죠. 아니요. 다들 아 여러분 요즘 미세먼지 심한데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맞아요. 계시죠? 진짜 네. 조심하세요. 맞아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한 번씩 또 고기 기름으로 싸. 맨날 고기 얘기해요 우리. 고기는 한 번씩이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는 드셔야죠 여러분. 자 맛있게. 우리도 고기 먹자. 저희 앞으로 막방 준비 열심히 또 이제 연습실 가서 하고 이번 주 딱 멋있게 보여드리고 유중의 미를 싹 거두겠습니다. 잘 우리 3일이나 남았으니까 그때 또 봐요 우리. 저희 3일 동안 이렇게 부를 거예요.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맞아요. 저희 계속 이제 다른 시작이에요. 걸로 찾아뵐 거니까 맞아, 이제 시작이니까 맞아. 또 다른 모습 또 보여드릴게요. 소나트를 해달라는. 그럼 소화트 딱 하면서 끝낼까요? 우리 그럴까요? 다 같이 합시다. 누구 아프시다 하셨어? 아프지 마세요. 그럼 소나트로 아프지 말라고 소나트 해드리고 끝나겠습니다. 하나, 짠. 둘, 셋. 짠. 아프지 말아요. 여러분 잘 자요. 잘 자요. 오늘 남은 하루 화이팅!